남자와 부뚜막 고양이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었을까요? 145대 복면 타왕은 바로 아 진짜 대박이다. 고양이 두 연승 가나요? 아니면 바뀌나요? 승자는 바로 보여주세요. 내 마음을 한 번만 만져줘요. 온종일 이렇게 서늘해요. 겨울보다 차가운 하늘 그 아래 내가 서 있으니 눈물도 얼어버릴 듯해 조용히 한 번만 불러줘요. 수없이 말하던 내 이름을 영원을 거슬러 하루를 아니 1분을 보게 돼도 그럴 수 있다면 견뎌낼게. 그 기다림 끝에 그대가 서 있어 주기 내게 아주 오래 기다렸던 선물 같은 하루 긴 시간을 건너서 내게 닿을게. 내 마음에 첫눈이던 그대 넌 언제나 내게
들어봐요. 나직이 울리는 내 마음을 145대 가왕전. 어떡해. 결과가 저에게 도착했습니다. 복면가왕의 최다 연승 기록은 음악대장 하연우씨가 기록했던 9연승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물상자를 꺾으면 전무후무했던 기록이 이제 동률이 됩니다. 과연 굿뚜막 고양이가 새 역사를 쓰게 될 것인지 아니면 보물상자가 승리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아니,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는 거야? 오랜만에 다시 새로운 가왕의 시대를 열기. 아 보물상자 이제 봐요 그거 저기. 아 뭐하는 거야 지금. 왕좌의 주인공 145대 복면 가왕을 지금 공개합니다. 붙들먹 고양이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었을까요? 145대 복면 가왕이 바로 아 진짜 대박이다. 고양이 9연승 가나요? 아니면 바뀌나요? 승자는 바로 보여주세요. 누굽니까? 가왕은 보물상자입니다. 145대 복면가왕으로 결정됐습니다. 투표 결과를 확인합니다. 보이세요? 아! 이렇게나? 15대 6입니다. 예. 새로운 145대 가왕 보물상자에게 황금 가면과 가왕 가운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가왕이 되신 소감을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보물상자가 새로운 가왕의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이제 여성 가왕의 시대가 됐습니다. 자, 부뚜막 고양이와의 명승부였습니다. 자, 이제 부뚜냥을 놓아주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무대 뒤쪽으로 와주시고요. 자, 이제 부뚜막 고양이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 안고서 그대 눈물만 흘러 자꾸 눈물이 흘러 세월이 가면
고양이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아, 고생했습니다. 아, 어떡해. 아, 잘했다. 이분은 바로 아이돌계의 독보적인 명품 보컬리스트. 실력파 아이돌 하이라이트의 메인 보컬 양효섭씨입니다. 대단해, 대단해. 양효섭.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하실까요? 충성. 2021년 1월 17일 가왕의 자리에서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